안녕하세요. 휠 가공은 속력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상 한정판으로 발매된 라이키리 핑크 스페셜을 들고 온 가성비 기달트 가달트입니다. 제가 보통 영상 시간을 5분 존으로 만드는 게 목표지만 매번 조립할 때 제가 분할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때문에 시간이 간혹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다 보니 구독, 좋아요 빠르게 부탁드리면서 영상도 빠르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키리 핑크 스페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폴리카보네이트 바디라고 합니다. 화면상에서는 네, 약간 기대를 하게 만들지만 네, 기대를 산산히 부셔버립니다. 그건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금액도 지금 발매된 한정판들 중에서 금액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1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휠은 Y형의 5스포크. 자세히 보시면 휠 보스 목 길이가 다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중경의 로우 프로파일 얇은 모양의 하드 타입입니다. 런너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너무 밝은 형광색 핑크라고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에 보는 것만큼은 이렇게까지 밝진 않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밝으면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클리어 카우를 잡아주는 부분이고요. 기어 같은 경우는 3.5:1의 고속 기어와 더블 모터. 데칼은 테트론. 제가 가장 실망했던 이유가 저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도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핑크색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박스 아트에서 워낙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커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재활용을 할 거거든요. 아마 미니카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카우를 이용을 해서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이것마저도 부품이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각조각 내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만 자르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바디의 커팅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모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엑스티어 건블라스터 같은 경우는 직선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치자면 건블라스터 다음 난이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버전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게 썬더샷이었습니다. 썬더샷 같은 경우는 직선도 직선이지만 사선과 곡선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 두 개를 클리어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네,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이 많은 곳이나 굴곡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커팅이 힘드시다면 밑에서 조금 조각을 좀 내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면 디스크 조각 모음 하듯이 잘라가는 데는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저 테두리의 검정색 같은 경우는 제가 건담 먹선 편으로 했거든요. 제가 건담도 하고 있는데 저 홈이 건담 먹선 색상에, 그러니까 그 두께에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대충 자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듬는 걸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왜냐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자른 사람은 진짜 뭐 몇 명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하셨거나 손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가능한데, 물론 이제 저도 손기술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줄 있잖아요. 이거로 약간 뭐 우둘투둘한 데나 약간 뭐 직선이어야 되는데 올록 튀어나온 곳은, 그 볼록 튀어나온 곳은 이렇게 줄을 이용을 해서 살살살 갈아주면 어찌됐든 플라스틱이니까 조금 갈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도색을 하진 않을 거니까 필름지를 벗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활용 방도가 많으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네, 챙겨두세요. 저 검정색 파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용 샷시에 나온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 활용할 때 그 남는 부품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뭐 높낮이를 조절한다든지 뭐 앞뒤 좌우의 길이를 조절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데칼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키리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신에 테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을 잡으면서 붙여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손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넓은 면적은 어찌됐든 두 개 정도는 뭔가를 잡아줄 수 있는 거를 해주시면 테트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아이렉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결합을 할 때 마주보는 면이 절단면이면 아무래도 작동을 할 때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안쪽 면이 조금 더 평평하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조립에선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포인트라고 해봤자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공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라이키리 같은 경우는 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키리 같은 경우는 휠과 차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샤프트와 휠 그리고 차축 사이의 간격이 뭐 조금 넓을 순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요. MS 샤시 같은 경우는 장점 중에 하나가 노즈, 센터, 테일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분해 결합이 된다는 것, 이거는 큰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친다면 요즘은 이걸로 이제 서스펜션 차량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가공하기가 조금 더 쉽다? 그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친다면 아무래도 그 분할된 파츠들이 보시게 되면 결합이 약간 스냅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쉽게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니카의 모든 부품이나 뭐 샤시들은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래 미니카라는 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기가 혹은 약한 부분을 뭐 커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기만의 차량을 만드는 게 미니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세팅도 없고 절대적인 부품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뭐 기본 정비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키리 핑크 스페셜 이 모델 저는 사실 기대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모델보다 금액이 1,000원 정도 더 비싸길래 이번에는 좀 핑크로 도색을 해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도색제로 사라고 합니다. 이 모델 하나 때문에 도색을 사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핑크색으로 도색을 하자니 이럴 거면 뭐하러 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대로 두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클리어 라인으로 둬도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갑자기 썬더샷 마크3 핑크 스페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할 거는 네, 휠과 타이어를 제거하고 봐주시면 모모이 핑크 한정판이라고 예전에 나온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 라이키리도 이렇게가 더 이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번엔 진짜 라이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리지널 모델과의 차이점은 샤시가 일단 다릅니다. MA 샤시와 MS 샤시의 차이점, 카울 같은 경우는 양쪽 호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교체하고 장착을 해보니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또 이렇게가 되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아까 흰색 샤시에 장착했을 때도 나름 이뻤는데 이것도 은근 뭐 꾸민 듯 꾸미지 않는 뭐 그런 시크함?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오히려 왼쪽의 조합은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혹시 가면 라이더 디케이더 아세요? 디케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단은 핑크 스페셜 오늘의 주인공을 그대로 스피드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 작업으로는 그냥 그리스 말고는 없습니다. 길들이기 작업도 하지 않았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길들여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작동할 라이키 같은 경우는 휠의 간격이 짧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속력의 차이가 있을지, 있으면 어느 정도가 날지, 그 실험을 위해서 모터 같은 경우는 같은 모터로 같은 건전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건전지의 모터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앞에 모델보다는 속력이 조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두 다 기본 모터고 건전지도 지금 풀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사용하던 거 그대로 쓰던 거라서 뭐 풀 상태라면 속력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균 속력보다는 일단은 최고 속력으로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차량의 최고 속력은 22km였습니다. 그럼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23km까지 나오네요. 이 실험으로 인해서 속력의 차이는 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카오리 폴리카보네이트, 가벼움의 상징. 가볍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지만 유연한 재질이기 때문에 휠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럼 레디 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기덜트 가덜트였습니다.